일단 너 시간이 된다면은 이렇게 편지 이름이 뜨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편지도 읽고요. 편지도 읽고 이제 뭐 수정 걸 거 보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좀 이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좀 이따 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M 카운트다운 MC였던 미연님께서 월드 투어를 가셔가지고 제가 잠시 이제 네, 스페셜 MC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스페셜 MC로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 한 번이 아닌 5주간 이렇게 MC를 하게 돼가지고 조금 걱정 반, 즐거운 반이 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MC를 또 길게 해본 건 처음이라 긴장이 되기도 하면서도 이게 또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는 것들이라 사고가 나면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걱정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지금은 비활동기인지라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윤수와 이제 연모를 찍으면서 1년이란 시간을 이제 촬영하고 이제 만나다 보니 오히려 확실히 편한 감은 더 있죠. 이게 아무래도 평소에 주고받는 말들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항상 MC는 무조건 세트죠. 이제 의상이 오늘은 이제 처음인데 청청 느낌으로 이렇게 맞췄는데 다음에 또 어떤 의상으로 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게 항상 매주 바뀌기 때문에 그 컨셉이 궁금합니다. 5주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시에 정말 진심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좀 신입사원의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연습을 했습니다. 좀 이따 메이크업에서 보도록 하죠. 찾아요. 이거 10개 도시 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돌아오셨는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팬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제 원래는 제가 출석 도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출석 도장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줄 게 없다 하다가 이제 포카 나누기랑 이제 폴라로이드 나눠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이 마지막 엠칸 날이라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가장 할 수 있고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5장. 솔직히 좀 이렇게 보면 모자가 왕초 같긴 하거든요. 왕초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까지 파이팅해서 MC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현장에서 봐요. 이러고 왔어. 누가 첫 번째야? 두 번째? 누구야? 번호 말해야지. 6번 차. 잘 받고. 안 더워? 덥지? 무슨 고생이야. 나왔어요. 조금만 기다리고 행방에서 봐. 안녕. 제가 이번에 스페셜 MC를 5주를 진행했거든요. 근데 다음 주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대체가 돼가지고 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항상 저는 뭔가 이렇게 찾아와주고 응원해주러 오는 것도 너무 고맙고 4주간 이렇게 있지 않고 찾아와줬다는 거에 너무 고마워서 뭔가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싶기도 하고 뭘 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됐는데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시간을 소비해서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고 온 거라 저도 뭔가를 해주고 싶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뭔가를 생각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있기에 서로가 이렇게 더 응원해주고 사랑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저도 더욱더 보답을 해드려야죠. 그게 바로 이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끝났다. 네 여러분들 약 5주 실제로는 4주인데 이렇게 또 4주 동안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줄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우리 쭉 같이 봅시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